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쌀경 도깨비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아까 전에 낮에 저희 집 베란다에서 쥐를 잡았습니다. 아기 쥐였고요, 정말로 귀여웠습니다. 그런데 아기 쥐가 있다는 건 어미 쥐도 있을 것이고 쥐 새끼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대형 쥐트랩을 만들어서 저희 집에 있는 모든 쥐를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쥐는 몇 마리나 있으며 얼마나 잡힐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오늘 그러면은 저희 집에 있는 쥐들을 모두 수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쥐트랩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큰 통으로 쥐덫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여러분들께 쥐덫 만드는 영상과 쥐 잡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엄청 큰 통을 잘라줘야 됩니다. 자, 여기 기준으로 이 선 부분을 이렇게 쫙 잘라줄게요. 어우, 씨, 뭐가 이렇게 안 잘리냐? 이거 잘랐는데 30분 걸렸어. 자, 이제는 무엇을 할 거냐면요, 여기다가 페트병에다가 여기 구멍 뚫어가지고 여기 끼운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끼울 거예요. 뭘로 뚫냐 또. 뭘로 뚫리려나? 지금 또 잘 안 뚫리네. 여기로 뚫리려나? 이것도 안 되네. 뭘로 뚫어야 되냐? 그냥 칼로 해야겠다. 칼로 되는구나. 된다. 됐나? 됐다. 됐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통 어디 갔어? 힘들어요. 자, 이제 통에다가, 여기다 이제 구멍 뚫어줄 거예요. 구멍 뚫고, 여기 이제 네모나게 또 뚫고, 여기다가 네모나게 뚫고, 이제 여기 동그란 거 뚫을 거예요. 나 이제 칼질도 못하겠고, 톱질도 못하겠어요.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네, 제가 펜이랑 보조 가져왔는데, 일단은 구멍을 어떻게 뚫을 거냐면은, 여기다가 쥐가 들어갈 만한 네모를 뚫을 거고요. 네모를 뚫고, 이제 여기다가, 이거 쇳파이프 들어갈 만한 구멍을 뚫을 거예요. 동그랗게. 뚫고, 여기도 어느 정도 이제 쇳파이프 들어갈 거 뚫고, 잠깐만, 높이가 맞나? 조금 아래로, 여기다가. 오케이. 자, 이제 톱질이랑 가위질 못하겠으니까, 못하겠어요. 칼을 청소시까지 달고, 자, 칼을 청소시까지 달고 줄게요. 톱질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할걸. 자, 썰어줄게요. 와, 그래, 이거지. 그래, 그렇지, 이거지. 응? 그렇지. 그렇지. 이 정도는 썰려야, 천도칼이지. 오케이. 자, 이렇게. 오케이.
구멍 다 뚫었어요 이제.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 이제 구멍 모든 구멍 다 뚫었어요. 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캔 설치 캔 설치하기 전에 여기다 이렇게 설치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아기지가 또 떨어져서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에다가 이 스펀지를 깔아줄게요. 아기지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깔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기지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꼭 깔아줘야 돼요. 아기지 다치면은 또 나한테 뭐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네. 근데 어미지는 여기를 도망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높아서. 낮아가지고. 오우. 자, 요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밑에 먼저 깔아줄게요. 왜냐, 아기지가 떨어져서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아기지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잘랐고요. 여기 밑에 깔아줄게요. 자, 이제 떨어져도 이제 쥐가 다치지 않겠죠? 이 폭신폭신한테 떨어지면 쥐가 다치지 않을 거예요. 자, 이제 여기다가 캔을 넣고, 자, 캔을 넣고, 캔을, 아까, 딱대기하고 연결해가지고 구멍 뚫은 거에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넣었고요. 넣었죠? 이렇게 넣었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지? 이제 다 끝났어요. 여러분,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이제, 여기다가, 자, 요딴 식으로, 쥐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뭐야. 쥐가 들어갈 수 있게, 요거. 다리를 설치할 거예요. 자, 요것만 설치하면 끝납니다. 이거 어떻게 설치해야 되지? 본드총으로 붙일까? 본드총으로 붙여야 되나? 이거 토치로 좀만 녹인 다음에 그냥 붙여버려야겠다. 잠깐만, 이거 너무 기니까 저 반만 잘라줄게요. 한 요만큼만 잘라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요만큼만 잘라야겠다. 좀만 자를게요. 와우. 자. 이거 녹여줄게요. 이거 좀 잘라야 돼요. 오, 와우! 와우! 와! 대박. 자, 요 정도면은 무난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쥐가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고. 내려오면 안 되지? 자, 여기다가 딱 이렇게 고정시켜 줄게요. 본드총을 가져가야겠다. 본드총을 가져올 테니까 여러분 12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자, 본드총을 가져오기 귀찮아갖고 이제 글로벌, 본드총 10만 가져왔거든요? 이걸 토치기로 녹인 다음에 여기다 붙일 거예요. 이 정도면 뭐 잘 붙은 것 같네요. 네. 오케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대형 쥐덫이 완성이 됐습니다. 와우. 이거 여기도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여러분, 여기도 좀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이 쇠코챙이, 꼬챙이에도 좀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흔들려요, 자꾸. 오! 자, 오케이. 이제 진짜 완성이 된 것 같네요. 이제 흔들리지도 않고, 안쪽에 캔만 돌아갑니다. 이것도, 쥐가 올라오는 다리도 잘 붙었네요. 자, 이제 마무리 다 했으니까요. 여러분 이 쥐덫의 성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쥐덫은 어떤 쥐덫이냐면은 이제 대량으로 쥐를 잡아야 할 때 필요한 쥐덫이에요. 자, 일단은 안에를 보시면은 밑에 스펀지를 깐 이유는 저희 집에 있는 쥐가 새끼라서 떨어져서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펀지를 깔았고요.
그리고 여기다 캔을 깔아놓은 이유는 여기 캔 위에다가 먹이를 설치해 놓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다리를 설치해 놓은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일로 쥐가 이렇게 타고 올라올 겁니다. 이렇게 쥐가 이렇게 타고 올라와서 이 구멍으로 들어온 다음에 다리를 건너 이제 여기에 깡통에 올려놓은 먹이를 먹으려는 순간 이제 이 깡통이 돌아가서 이제 밑으로 쥐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도관에 든 쥐가 되겠죠? 아, 네, 여러분, 근데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서, 쥐 잡는 거는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원래 영상을 잡는 것까지 쭉 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늦어갖고 제 집을 못 갈 것 같아요. 오늘 사무실에서 자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일단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올리고, 이제 내일이나, 이따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잡는 거는 내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이쿄.